5월 광주 민중항쟁 40주년과 광주 YMCA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오늘 이 포럼이 아주 뜻깊은 포럼이 되기를 광주 YMCA 100주년 기념회가 된 거 축하드립니다. 네, 광주 YMCA 제99차 시민논단 5.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어떤 기관의 활동을 보려면은 조직과 공간 이게 첫 번째다 라는 부분을 결국 광주 YMCA는 5.18 항쟁 기간 동안 행정 네트워크의 작동과 집회 및 총기 훈련의 거점으로서 우리는 이제 이런 환희의 이야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적극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. 몇 주간의 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아카이빙하는 것이 그렇게 한 걸음씩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광주 민중항쟁은 언제 광주 민중항쟁을 일으키자 하고 예고된 것이 아닙니다. 5.18 이전에 YMCA의 어떤 독서회라든가 활동이 뭐가 있었냐 하는데 아마 목적을 만들어달라고 조직적 저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한국 교회 체제에서 가능한지 당시 YMCA의 5.18